야, 우리 오늘 상체 운동 열심히 했잖아요. 우리 다음날에 아무래도 뻐근하거나 이런 느낌을 좀 덜하기 위해서는 또 스트레칭을 해야 되죠. 자, 스트레칭 오늘 가볼게요. 엎드려지고. 양다리는 11자로 골반 넓이로 뻗어볼게요. 자, 이 상태에서 양손을 가슴 옆쪽에 놓을게요. 가슴을 들어 올리면서 상체를 들어 올릴게요. 숨 크게 마시고, 내쉬는 호흡에 상체 쭉. 팔을 너무 답히진 않아도 되고, 살짝 구부린 상태 어깨 끌어내리고, 마시고, 내쉬면서 천천히 복부부터 차례대로 내려갈게요. 한번더 크게 마시고, 등 뒤에 넓어졌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상체 끌어올리고 복부 쭉 스트레칭 척추까지 스트레칭 되는 느낌 천천히 후 내려갑니다. 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어깨 끌어내리고 귀와 어깨 멀어질게요.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. 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이번에는 고개까지 뒤쪽으로 쭉 뻗어서 상체를 스트레칭 시킬게요.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갈게요. 자,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쪽으로 뻗어서 무릎 꿇고 앉은 느낌. 아기 자세예요. 자, 엉덩이가 우리 발에 닿도록 엉덩이 쭉 붙여볼게요. 자, 이 상태에서 양팔은 앞으로 뻗어서 어깨를 스트레칭 시켜줄게요. 어깨를 쭉 매트 쪽으로 눌러볼게요. 매트 쪽으로 누르면서 스트레칭 되는 느낌.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이제 손바닥을 천장 쪽으로 향하게끔 안쪽으로 뒤집을게요. 엄지가 바깥쪽. 자, 이 상태에서 팔꿈치가 매트 쪽에 닿도록 마시고 내쉬면서 더 매트 쪽으로 꾹 눌러볼게요. 지그시. 자, 이제 골반 말아서 천천히 올라올게요.